마음까지 울리는 깊은 손맛. 음식 하나하나에도 먹는 이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일품 레시피의 주인공. 요리계의 척척박사 이순오. 요리를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또 그 재료를 넣어서 그때 그 맛이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맛이 나올 때 나만의 또 요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음식을 한번 시도를 해보셔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네요. 공약이 필요 없는 남녀노소 입맛도 드는 인기 만점 영양 메뉴. 대가의 자부심이 담긴 레시피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용빈입니다. 균형 잡힌 밥상이 필수이자 내 몸을 보호해주는 보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약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이순옥 선생님.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아, 예, 예. 자, 이 아쉬운 마음 그대로 안고 이 네. 대미를 또 장식해 주실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네, 오늘은 좀 이제 고급스러운 음식인데요. 네. 카레 깐풍기와 네. 네, 쇠고기 청경채 볶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정말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오늘은 저의 날입니다. 네. 고기거든요. 예. 자, 카레 깐풍기 그리고 쇠고기 청경채 볶음 재료부터 보시죠. 카레로 양념한 닭고기가 듬뿍 달콤한 간장 소스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카레 깐풍기와 육즙 풍부한 소고기와 향긋한 청경채의 만남.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소고기 청경채 볶음. 재료 알아볼까요? 카레 깐풍기 재료는 닭고기, 녹말가루, 청피망, 홍피망, 달걀, 대파, 마늘, 우유, 카레가루, 간장, 흰 후춧가루. 소스 재료는 간장, 설탕, 청주, 물, 식초, 파인애플 주스. 소고기 청경채 볶음 재료는 소고기, 청경채, 녹말앙금, 홍고추, 표고버섯. 양념 재료는 굴소스, 두반장, 식초, 청주, 설탕, 물, 후춧가루, 간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카레 깐풍기와 소고기 청경채 볶음. 재료 준비 끝! 자, 그럼 이제 고급 요리 깐풍기를 이제 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닭고기가 있어야겠죠? 깐풍기니까. 예, 예. 닭고기 기자가 이제 닭기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닭고기를 좀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네. 보통 뭐 닭 가슴살 같은 거는 그냥 근육만 있고 아니면은 장각이라서 그 허벅지 다리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맛이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네. 뭐 뼈를 발라내셔야지 네. 먹는데 좋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한 뭐 토막을 치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길이로 맞춰서 썰으셔도 되는데 네. 고기 좀 썰어서 일단은 뼈를 발라내시거나 혹은 네. 발라진 걸 그렇지, 구입을 하셔서, 하셔서 네, 해줘야지 네. 먹는 사람도 좋고 또 양념도 뼈를 바른 상태에서 해야지 잘 스며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닭고기를 썰어서 손질을 하신 다음에 한 입 크기로 예, 예 한 입 네. 크기로 요거를 양념을 좀 해야지 돼요. 네. 예. 그래서 예. 고기를 좀 양념을 좀 해주시는데 네. 여기다가 지금 후추 자 양념 뭐뭐 들어가는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후추도 좀 넣으시고 흰 후추 넣으셔야 돼요. 여기는 닭고기가 네. 담백하니까 검은 후추는 향이 좀 자극적이라서요. 네. 그리고 이거는 간장으로 약간 밑간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거 카레가루예요. 카레가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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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가루고 그다음에 우유. 아, 여기 우유가 들어가요? 네. 예. 이 우유에 있는 성분이 네. 닭고기의 그 어떤 탈취 작용을 해서 네. 잡냄새나 이런 거를 많이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레가 들어가면 이 카레의 향이 톡 쏘는 게 네. 우리가 밥에만 먹지 않고 닭고기에다 이렇게 카레 간을 해놓으면은요. 이게 먹을 때 또 남아있던 혹시 그 냄새에 네. 이런 게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네. 15분에서 20분 정도. 재워두시면 예, 재워두면 되고요. 네, 됐고요. 예. 그다음
다음에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너무 그 한꺼번에 소스를 만들어서 이것도 일단 간이 골고루 배야 되는데요. 네. 깐풍기는 식초가 들어가거든요. 좀 새콤한 맛. 예예. 예. 네, 달콤한 맛도 좀 있고. 예, 여기다가 네. 물도 좀 넣으시고 그다음에 네. 이거는 파인애플 주스예요. 파인애플 주스가 예, 들어가요? 예. 식초는 강한 맛이라면 네. 파인애플 주스는 약간 부드러운 맛이에요. 좀 달콤하기도 하고요. 예예. 예. 그다음에 간장 넣어서 요게 이제 몸에 배야 되니까 네. 간장 그다음에 청주. 예. 네. 이건 그렇죠. 물인가요? 물도 네, 조금 네, 들어가고요. 듣고, 그다음에 이거는 설탕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음식을 하실 때는 이런 그 소스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라면 네. 전부 이렇게 해서 그 양념이 골고루 섞이도록 미리 좀. 예, 이렇게 해놓으시갖고 네. 볶아야지 빨리 이게 스며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재료는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네. 이제 기름에다가 저걸 네. 튀겨야 되는데. 그러면 튀김옷을 만들어야겠죠? 예, 튀김옷을 만드셔야 되는데 네. 아까 그 닭고기 좀 조금 줘보시겠어요? 자, 닭고기 예. 저희가 지금 재워놓은 거 있습니다. 예, 이게 계란을 좀 넣어주는데 네. 계란을 넣는 이유는요. 네. 계란은 응고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끈적끈적한 성분. 그래서 네. 이게 들어가면 녹말가루가 잘 묻어요. 아.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녹말은 이건 날녹말가루예요. 네. 예, 그 만일에 물녹말로 쓰실 때는 튀김을 하실 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조심하시고 또 이게 반죽이 계란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늘어지거든요. 네.